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그리고 신동보 자유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자, 또 신동보 제동 나오셨습니다. 예, 예. 오랜만입니다. 예.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지방 불상 예, 나갔다 오셨어요? 예, 예. 예. 아, 지금 뭐 돌아간 상황이 지금 뭐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아, 이게 뭐 정말 참. 예. 예. 지금 북한도 무너지고 있고,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가지고, 뭡니까, 환율 조작국 지정, 그럼 올 연말 안에 끝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중국, 그거는 이제 대충 그, 저, 위봉하는 단계는 지났고, 예, 예. 본격적으로 그냥 그, 내려앉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기. 방향이 그렇게 안정하면, 예. 환율 조작국까지 하겠느냐 했는데, 예. 뭐, 관세, 나머지 관세 다 때리면서, 예. 환율 조작국까지 갔으니까 금융의 손볼거리 다 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저 뭐 오늘 아침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보니까 예. 아 저기 뭐가 나왔냐면 중국 은행 10대 은행 중에 세 곳이 예, 세 곳도 그렇고 예, 뭐 예, 북한하고 그래야 예, 뭐 푸동은행하고 뭐 몇 개 뭐 은행이 북한하고 거래했다고 해가지고 예. 그건 뭐 제재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뭐 자료 제출하라 하니까는 자료 제출 안 해가지고 하루에 5만 불씩 6천만 원씩 이제 그 과징금을 때리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붕괴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오늘 또 뉴스에도 그 하웨이 예. 하웨이 제품 미국 그 정부 연방 정부에 예. 아예 그걸 납품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미국 정부에서 금지시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입찰 자체를 못 들어가. 아. 예. 그러니까 하웨이는 그러니까 미 정부에서는 일단 거래를 못해요. 예.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중국은 뭐 올 연말 되면 지금 뭐 기름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수급이 불안정하니까 아, 올 연말쯤 되면 뭐 비축유 그 해놓은 거 다 뺏어고 하면은 유가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뭐 식량난, 달러도 부족하고 뭐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는 이제 이게 예. 중국이 내려앉고 있는데 예. 이건 뭐 기정사실이거든요. 북한도 그렇고. 근데 예. 거기 바지가랑이를 아직 자꾸 매달리고 있으니 예. 문재인 정부가 예. 그리고 오히려 더 긴밀하고 협력을 하고 예.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해야 될 일본 예. 너무 그냥 배척하면서 예. 그냥 그쪽하고 붙어 있으니까 예. 정말 그 우둔한 짓이죠. 예.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리고 그 저기 우리 민족끼리인가요? 그 북한에서 이렇게 나온 거를 보니까 그 경제 침탈, 경제 침략, 일본이 경제 침략하고 있다. 이런 해가지고 반일 감정을 막 부추기는 내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더 희한하게 더불어민주당 요쪽에서는 다 일본이 경제 침략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옛날에는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을 그냥 주세요 하면은 막 줬는데 지금은 주세요 하면은 너 어디 쓸 건데 하고 한번 물어보고 준다는 거지. 아, 그렇죠. 안 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 우리가 작년 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에 뉴욕에서 예. 한미일 정상이 만났는데 예,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수상 앞에서 일본은 우리하고 저 동맹이 아니다. 예. 그 얘기 하는 바람에 예. 일본은 완전히 그냥 선을 꺼버렸어요. 예. 우리 스스로가 그 우방국에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일본을 배제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 하이틀리스트 그 별 게 아닌 게 예. 우대국 지위를 뺀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호주하고 예. 두 나라만 하이틀리스트 국가고 나머지는 전부 그거 아니에요. 예, 예. 대만 뭐 저 동남국가 다 합쳐서 예. 한국 그냥 우대국 누가 우대국을 안 해줬으니까 우리도 최소한 이거는 안 하겠다. 예. 그리고 특히 전략물자 중에 그 북한 핵하고 화학무기 예. 핵심 재료로 넘어간 그게 정황이 저 포착이 돼가지고 예, 예. 이걸 해명을 해라. 예. 그러면 이거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안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증거를 못 내놨잖아요. 왜? 물에 39.8톤인가요? 예, 예. 그 불화수소, 그러니까 애칭가스, 예, 예. 고순도 불화수소가 예. 한국에 대량으로 수출이 됐는데, 예. 일부 한 0.5% 정도 한국에 쓰고, 예. 나머지가 사라졌다는 얘기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심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예. 우리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예. 갖다 붙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못하면서 계속 피해자 행정하는 거야. 예, 예. 우리가 피해당했다. 우대국에서 리스트에서 제외한 게 왜 피해자인지 일본은 조금 좀 따져보고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야 우리 집에 막 들어와라 하고 그 뭡니까 그 집 열쇠를 그냥 줬다면은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열쇠 뺏어버리고
네가 들어올 때마다 벨 눌러, 벨 누르면 그렇죠, 내, 그렇죠. 내가 열어줄게. 그렇죠. 이거죠. 근데 그렇죠. 갑자기 내가 피해자다 이러니까 아니 남의 집 들어가면서 하다못해 벨은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제공을 했잖아.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아, 1년 전에 이미 일본을 갔다가 우방국에서 뺀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공개적으로. 예, 너하고 나하고 적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 그 비슷하게 하니까 일본이 다른 계속 한국이 의심가는 그걸 무역에 투명성이 자꾸 이게 의심을 가니까 그걸 해명을 해라.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대법원에서 징용 배상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제 처분이 들어갔다니까. 국내에 있는 신일본 제철인 미쓰비시 이 하니까 일본에 당연히 반발을 하죠. 옛날에 그 다 끝난 것을 뭐 정부에서 다 보상을 했는데 정부가 알아서 개인 보상을 하겠다 해놨는데 지금 와서 개인 보상을 뭐 그것도 한 10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무리하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10억이 아니라 1000억 천조 이상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뭐 이틀 사이에 시가총액이 뭐 57조가 날라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환율 이틀 사이에 75조. 아 75조가 날라갔다 그러고 환율이 뭐 쫙 빠지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한 게 우리나라 이 지금 주식 하루 트레이딩 하는 그 뭐 뭡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그 개미 투자자들 그 뭐 데일리 트레이더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 300만 명 정도 된대요. 300만 명이면은 이 사람들은 SNS나 이런 게 자유자재로 되거든요. 예, 예. 그 300만 명이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정권 저또 뭐 이상한 놈들이라고 계속 욕을 해대기 시작하면은 내년 총선까지 못 가요, 얘들. 총선 못 가면 이제 지금 반일 프레임을 짜가지고 총선까지 이걸 저 정치적으로 좀 악용하려는 그게 저 노골적으로 지금 저 정부 여당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안 먹힙니다. 왜냐면 지금 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개미들도 빠져나가는데 겨우 지금 기간 연기금 투입해가지고 겨우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 연기금 투자한 것도 자기들이 옛날에 야당할 때는 저 여당이 연기금 투자한다고 주머니 또 쌈짓돈이 하고 욕을 했는데 자기들이 거짓하고 있잖아요 지금 온갖 적폐 자기들이 적폐 그리고 저기 뭐 일본 거 사지도 맙시다 가지도 맙시다 했는데 박영선 의원이 도쿄에 11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고 뭐 부일 장학회인가 뭐 저기 거기에 뭐 김 누구 씨를 그 사람을 뭐 상속세인가 그거를 뭐 면제받게 해준 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해줬다 그러고 지금 뭐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그 뭐 대표는 또 자기 아버지가 뭐 저기 거기 친일 일명 사진 올라가 있고 등등등 해가지고 뭐 한두 개가 아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기 딸은 또 코쿠시칸 대학이라 해가지고 거기 완전히 극우 세력들 일본에 우리 조선 식민지화 하는데 앞장섰던 겐요시아 계열 그쪽 인사들이 만든 대학인데 또 그런 학교에 보내놓고 아니 그런데 저 며칠 전에 제가 어디서 그걸 그 무슨 칼럼을 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우리가 해방된 지가 지금 70몇 년 됐습니까? 74년 됐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나 그 74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건사한 나라가 됐어요. 그죠. 유럽고 자유롭고.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요. 그 후대의 그 풍요와 자유, 우리가 누리는 거, 이걸 해서요. 다 보상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선대들이 그 강제징용도 당하고 욕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삶으로 해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그릇을 가져야지. 그치.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지. 호혜적으로. 이거를 계속 선대 그 괴로웠던 거. 그거를 가지고 후대까지 이거를 계속 사과해라 배상해라 하면요. 어느 나라 그 버텨나겠어요. 내가 예를 들면 어릴 때 힘이 약할 때 동네 깡패 한 놈 맨날 골목에서 내 만날 때마다 두들펜 놈 있다 이거야. 그 놈이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만났는데 수십 년 후에 계속 그 어릴 때 그 이야기하면 그 인간관계가 그게 됩니까?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 놈 이상한 놈 되는 거야. 그런 과정으로 봐야지. 그리고 지금은 서로 잘 됐다 이거야. 그러면 그 잘 된 거를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더 자녀들도 태어나고 결혼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잘 살고 있으면은 그걸 보상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사람들이 그냥 좁쌀처럼 말이죠. 옛날만 계속 앙심을 가지고 그러면 절대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말이 국가든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면 정말 못난 일 중에 못난 일 지선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거 뭡니까? 이게 저 일본이 이거 화이트리스트 제외한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5일이죠. 예. 수석 보좌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전부 무슨 저런 대통령이 몽유병 환자 같은 소리 하고 있나? 뭐 왜냐면은 그 뭡니까? 남북 간의 경제 협력에 의해서 아. 평화 경제를 어? 평화 경제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아니 북한의 그 통제 경제 예. 자유도 없는 예. 전혀 그 국가가 통제한 그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결부를 해가지고 예. 단숨 따라잡는다 이거야. 그 평화 경제라는 말이 그 시인한 말인데 계속 말만 어디든 평화만 붙이면 이게 뭐 만병통치약처럼 써먹으려고 하는 게 이게 고질병이다니까 이 정부가. 아니 평화 경제라고 그 이야기 하자마자 바로 북한이 미사일 쏴버린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개소리 하지 말라고. 아 그럼 미사일 쏘았죠? 네. 미사일도 이거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게 또 뭐라 그랬냐면은 8월 7일 날 메아리라고 있잖아요. 예, 대남 선전 매체. 예. 우리가 공화국의 신행 전술 유도무기 무력 시에 예. 질급한 남조선 단속 질급 우리가 엄청 질급을 했다는 거야. 핏도 샀다는 거지. 또다시 대화 예. 평화 탄핵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예. 된다고. 예. 대화 평화 탄핵 예. 이게 아니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칭한 거 아니에요. 예. 대화 평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어 만 사람의 조소를 받고 있다. 야 이런 조롱거려요. 뭐, 전 세계 조롱거려요. 근데 이게 대해서 찍 소리도 못 하는 예. 거야.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한테는 막 이런 예. 정말 그 저 지난번에 무거운 그 감정까지 다 끌어내 가지고 선동을 예. 하면서 예. 반일 감정을. 예. 북한에는 찍 소리도 못 해. 지난번에는 그거 했지 않습니까? 삽살개라고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고. 그러고 지난번 말고 8월 6일 날 있잖아요. 요 미아리 전날 예.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했죠. 8월 6일 날. 예. 요즘 저 신행 그 저 유행어가요. 예. 굿모닝 미사일이래요. 굿모닝. 굿모닝 미사일. 새벽 한밤중에 새벽에 쏘니까. 예. 그리고 김정은 이 작자가 작년에 저 4.27 판문점 정상회담 전에 예. 그 정용 국방부 실장과 수은 국정원장이 평양 갔잖아요, 두 번. 예. 갔다 왔다 하면서, 이런 분위기 막 하면서, 평양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직접 이야기 했다고. 예.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더 이상 새벽잠을 설치지 않게 하겠어. 문재인 대통령 각하. 예. 앞으로 새벽잠을 설치지 않게 하겠다. 쥐물에 이런 이야기 한 놈이, 예. 새벽에 막 쏘는 거야, 지금. 예. 엿먹으라고 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를 아니 맞을 짓을 그게 한마디로 네. 저 김정일가 좀 막말한 거예요. 네. 야 문재인 너 그따위로 하면은 네. 돈도 안 가지고 말이야 미국하고 네. 쓸데 가지고 경제 제재도 못 풀고 네. 등신짓 하면은 너 맞는다 이 말이야. 그 맞는 이런 모든 걸 봤고요. 미사일 발사에다 항의 한마디 못 하고 뭐 유감 표명도 없고 재발 방지 요구도 없고 그냥 찍소리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국가 안전 보장 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 대통령 주재한 NLC 예. 그 상임위원장이 대통령이에요. 예. 이번에 저 13일 동안 미사일 4번 발사했잖아요. 예. 예? 예. 한 번도 소집을 안 했어. 예. 대통령이 주재 회의를 안 했다니까. 예. 대통령 참가도 안 하고 뭐. 참가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하고 예. 국민들한테 뭐 정확하게 이야기 한 것도 없고 옛날에 퓨마가 탈출했을 때 김정은이한테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이거 예. 이런 완전히 병신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예. 병신. 옛날에 퓨마가 탈출해서 NSC 했잖아요 작년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 또 뭐야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이 나가지고 저기 미사일 북한이 몇 발 쏘았냐고 취임하고 뭐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뭐 저기 헛소리. 그리고 또 저 연합훈련이 그저께부터 했잖아요. 예, 예. 예? 한미연합훈련. 예. 그것도 연합훈련 옛날에 비하면은 그게 저 얼치 프리든 가디언 연세부에서 얼치는 이제 정부하고 같이 하는 걸 얼치 떼내버리고 예. 축소를 해가지고 하는데 원래 그게 훈련하면 첫 1년에 그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예, 예. 그게 그 훈련을 한번 거치면은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요. 예. 군에 있을 때도 예. 실제 느껴져요. 예. 아 이거 뭐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있는 게 예. 실제 막 주변에 훈련을 해보면은 예.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예. 그게 훈련 효과예요. 예. 또 국민들한테도 그 자신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훈련을 축소해가지고 최소한 저
하면서 방계훈련도 없어. 방계훈련이라는 건 예. 처음에 북한에 쳐들어오면 방어를 했다가 예. 공세 이전을 해서 방격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평양 수복까지 하고 뭐 이런 그죠. 예. 일체 없어. 북한 땅을 안 들어가. 북한 자극한다 싶어요. 예. 그렇게 훈련을 아주 뭐 같이 하면서 훈련 명칭도 못 붙이는 거야. 동맹이라 말도 동맹을 19-1호 원래 예. 했다가다 북한이 자꾸 이제 막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예. 하고 미사일 쏘면서 예. 항의를 하니까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그 저 대변인한테 이분 훈련 명칭이 뭡니까 하니까 아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다 이따 예. 소리하고 이게 그니까 홍길동 군대라 그러자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못 부른다 그런데 홍길동 군대라고 그러잖아 훈합 훈련 명칭도 못 부르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군대가 되는 거야 노예 군대가 예. 어? 아니 그리고 그 또 있어요 제 전방에서 그 훈련 통제한다고 하는데 그 초병들이 그 저기 총도 안 차고 총도 안 들고 차에 기선 한다고. 그게 무슨 총 안 든 게 군인이냐고. 아니, 그렇게 총알, 총 없는 이유를 물으니까 뭐, 아니, 검색하다가 보면 차에 기선이 날 수 있다. 이 군대가, 이게. 아니, 근데 그. 군대가 행해야 된 게. 저기 시장에, 그, 대구 칠성시장 갔을 때는 저기 뭡니까? 기관 단총 차고. 경원들이 행 거 아닙니까? 아니, 요즘에 내 저기, 저기, 어딥니까? 청와대 지나가다가 택시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기관 단총 들고 외곽 경비를 쓰더라고요.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국정원하고 기무사 다 없애놓으니까는. 예. 그게 하여튼 이게 웃기는 게 제 정신이 아닌 게 그런데 예. 또 더불어민주당 있잖아요. 예.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 하든 이인영 원내대표인가요? 이 양반은 무슨 경제 임시정부라는 얘기를 하더구먼. 문재인 정부 경제 임시정부하고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딴 소리하고. 아, 미친놈들. 무슨 이걸 당 공식 회의에서 뭐 일본 폐망론 이런 얘기 일본이 폐망한다는 얘기도 하고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이성적인 그 판단을 하고 있는지 네. 굉장히 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 제가 옛날에 그 저는 얘들 좌파들 분석한다고 좌파 영화도 자주 보고 하는데 보니까 이 좌파 자체가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이 반정부 집회를 나가면서 종교로 승화돼 가지고 나중에 기름 끼얹고 분신 자살하더라고요. 아니 정신병. 예. 이게 진짜 저 몽유병. 예. 예. 사이코. 예. 하여튼 이게 정말 이걸 이런 말을 참 쓰기도 좀 쉽지는 않은데 예. 워낙 그 엉망을 하니까. 예. 어? 그리고 저 최근에 그저께 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제가 지금 운영위원인데. 거기서 연이틀에 걸쳐서 성명을 냈어요. 예. 그 미국의 그 중거리 미사일 예. 탈퇴했잖아요, 미국이. 예. 그러니까 그걸 탈퇴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걸 배치를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아시아에 배치하겠다. 예. 그리고 저 어제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저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방해하는 게 주목적이다. 예. 근데 정작 우리나라는 반대하고 있다니까. 예. 중국이 눈치 본다고 이것도 예. 또. 아니,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줍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그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예. 딱 정확하게 그 핵심 찍어버렸잖아요. 예.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예. 그게 미국이 지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데도 중국 눈치 본다고 우리 방어용 예?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반대한다는 거야. 이게 정신빠지.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그다음 한미 핵 공유 협정 있잖아요. 예. 이게 북한 핵이 이게 비핵화하는 게 물건 나가서. 예. 영원히 폐기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핵 억지력을 우리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면 예. 우리나라에다가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운용을 예. 공유를 한다는 거지. 아. 미국 핵을. 예. 그래서 핵 공유 협정이 나토식으로.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체결 촉구 성명서를 냈어요. 예. 근데 이게 영문판대로 미국까지 다 갔어. 아. 그 미국 그 해외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아, 대수장에서요? 그럼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날 예. 8월 7일에 뭐냐면은. 예. 지소미아 있잖아요. 아, 예.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 예, 예. 이것도 정부 여당에서. 예. 일본이 자꾸 이러니까 이걸 하나의 수단으로. 예. 지소미아를 파괴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계속 꺼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나는 얘기야. 그래서 안보 고립 심화시킬 지소미아. 파기배 반대 성명서를 또 발표했어요. 예, 예. 그럼 이거는 영문하고 일어까지 예. 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예. 그 일본의 그 중요 언론 있죠. 예. 요미우리, 뭐 아사히 뭐 싹 다 나갔어요. 아. 그 일본의 언론에서 이미 인용해서 보. 그 대한민국 이런 게 근데 예비역 장군이 900명 이상이 아, 예. 소수편 집단에서 이제 이런 성명을 내니까 예.
해외 언론에서는 이걸 한국에 이렇게 그 양심적인 안보시 세력이 있구나. 예, 예. 그걸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인다니까. 지금 그 정부 여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지소미아는 우리나라는 지금 군사위성 한 대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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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으로 계획은 있지만은. 예. 일본 다섯 대 냈어요. 예. 군사위성. 예. 군사용 목적 용 위성만 해도 다섯 개라 이 말이야. 예. 그 외에 탐지 감시 수단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가 그걸 하려면 해야죠. 예. 예? 우리는 없는데. 예.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일본에 저 일본이 책달할 수 없는 거 실제 부딪혀 사는 정부 예. 있잖아요. 그 휴민트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전방에 이런 게 그 신호 정보 예. 감청하는 거 예. 이런 거 우리가 가까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예. 또 우리는 또 탈북민도 있고 예. 또 북한의 일부 또 이거 이거 공작원이 갈 수도 예. 근데 그것도 획득하는 소위 직접 정보 이 정도는 좋은데 이건 아주 원시적인 정보예요. 예. 나머지 고급 정보는 군사 정보 일본에서 다 우리가 오히려 얻는 거야. 예. 이거를 깬다는 건 바보 짓이지. 우리가 더 손해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좀 눈이 지금 시력이 뭐 0.2 이래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안경을 껴야지. 진짜 그런 걸 갖다 놔 예, 예, 예. 준다는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저 예비역 장성들이 나서가지고 예. 이걸 성명을 발표할 지경에까지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에서 국민이 정부를 덕청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이 정부를 덕청하고 국민이 대통령을 더 걱정하고 있으니 이건 거꾸로 된 거죠. 이건 무슨 아유 이거 오히려 국민을 안심시켜야 될 예. 사람들이 예. 계속 불안을 그냥 조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지금 또 뭔 이야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저기 국회의원 누구지? 안민석 의원이 야 애국가 부르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미친놈이에요. 계속 미친놈. 아, 진짜. 제동님 입에서 미친놈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뭐 김정은이다 맞을 짓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막 저 김정은 입에서 남조선 당국자 예. 나중에 청와대 주인 맞을 짓 예. 하지 말고 그랬잖아. 예. 근데 뭐 그보다는 뭐 훨씬 점잖은 용어죠. 이게 진짜로 얘들 실수를 많이 한 게 정신 빠진 놈들. 예전에 그 이석기가 애국가 안 부르겠다 뭐 그래가지고 통진당 해산되고 그 깜방 갔거든요. 이게 지금 애국가 안 부르겠다고 이 지금 여기서 이래 해버렸기 때문에 얘들은 당 해체됩니다. 왜냐면 애국가를 안 부른다 하면은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이거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납득한 거 아니고 국가 정체성을 국가를 정체성을 그 뒤집어버려 버리겠다는 건데 지금 하는 짓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하고 무슨 정책 협약 맺고 거짓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반역 세력이기 때문에 국민들 특히 이제 교회가 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맛에 그 기독교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때려버리면은 저거는 내년 총선 가기 전에 저 죽어요. 아, 그거는요 심각한 게 한마디로 국가 반역 행위예요. 국가 반역 행위죠. 예, 국가의 그 정체성 국채를 상징하는 수단이 예. 대표적인 게 애국가하고 예? 그죠. 그럼 국화잖아요. 국화죠. 예. 태극기. 예. 태극기. 그다음에 국화. 예. 그다음에 애국가. 예.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요 예.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그 반역 행위예요. 그 사실은.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 저 누구야 그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태극기를 아니 손을 꾸개가지고 쥐고 있는 게 또 사진에 나와가지고 완전 그 뭐 한번 또 난리가 났고 저기 그 앞에 또 저 한명숙 그 국무총리 때는요 발로 밟고 선 거 아닙니까? 그 태극기 발로 밟고 또 올라가 있는 게 한참 또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 정신 빠진 사람. 얘들은 어쨌든 간에 그 나중에 다 여적죄로 그 다 처벌해야 된다. 그런 뭐.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예. 뭐 예. 국무총리를 하는 이 나라가 이게 예.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이거는 지금 저 정부 여당이 그 18분이잖아요. 그런데 예. 가만히 보니까 거꾸로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하고 검찰이 완전히 기조가 돌아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 기조가 돌아, 그. 아니, 저, 원래, 예. 그, 저, 난파선에 기새끼 먼저 도망가듯이. 그런 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 뭐, 그 저기, 원세훈 국정원장도 뭐, 저, 다 무죄 때려버리고, 뭐, 그, 뭐, 무슨 댓글, 뭐, 그 공작했다, 그 다 무죄 나오고 뭐 하는 거 보니까는. 검찰이 열받지, 왜냐면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 들어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이가. 미친놈이. 그러니까 법을 제일 많이 위반한 놈이 법무부 장관. 그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깜빵까지 6개월 갔다 온 사람이 그거 간첩이에요. 간첩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니까는 그러고 지금 뭐 검사들이 옷 벗은 사람이 뭐 59명인가 뭐 60명인가 뭐 그렇게 다 옷을 벗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검찰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칼 들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들이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검찰들이 예. 그 자존심 좀 셀 거 아니에요. 예. 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예. 때문에 예. 그 집단 그 특성이 있거든. 예. 근데 뭐 고시패스도 안 하고 못 하고 설법대 놓았으면서요. 예. 그럼 완전히 그냥 검찰도 뭐 그 상 등신 같은 놈이 본부장을 온다는 아, 얘기야. 예. 그 누가 그 취급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오기 전에 그 다 그 보낸 놈들을 다 쓸어버리는구만. 예. 그래 되면 제가 또 우리 검찰에다가 팁을 하나 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서부지검에서 그 한겨레가 그 에스더 기도 운동을 음해하기 위해 가지고 기자 4명을 동원해 가지고 저기 24개 가짜 허위 기사를 썼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검찰이 경찰에서 수사가 해 가지고 검찰에 넘어갔는데 검찰이 쥐고 있다고. 그거 예를 들어 가지고 해 가지고 딱 제대로 수사하면은 한겨레 사장 구속입니다. 조직적으로 종교 탄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자 4명을 붙여 가지고 조직적으로 상습 반복해 가지고 허위 기사를 24개나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언론은 자유도 아니고 국민은 알 권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사장, 편집장, 기자들 전부 구속입니다. 그러면 한겨레 문 닫아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저기 죄송님 어제 수요일 날 저기 어제 좋은데 저녁에 어제 좋은데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 예. 예. 이 사랑의 선물. 사랑의 선물이라는 영화가요. 예. 그 김규민 감독님이 그 감독한 영화예요. 예, 예. 저하고 굉장히 좀 그 개인적으로 예. 그 좀 친분이 있거든요. 예. 김규민 감독님. 예. 이분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시사회 하는데 제가 초청받아 가서 좋은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보니까 아이고 저는 저 그 기억으로는 예. 몇십 년 만에 저 영화 보면서 울어본 것 같아요. 우시더라고. 아니 진짜 몇십 년 만에 예. 영화 보면서 예. 아, 옆에 오른쪽 내 여자분이 앉아 계시고 예. 왼쪽에는 남자분이 앉아 계신데 아 그 자꾸 좀 그 울면서 남자들이 좀 못 나와 보이잖아요. 그 신경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모르겠다 뭐 그냥. 알고 모르겠다. 그 눈물샘이 굉장히 그, 예. 그 나던데 예. 저를 안 울 수, 저 보시면요. 예. 안 울 수가 없어요. 안 우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예.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예. 너무 비참해가지고. 예. 저게 북한의 그 주인공 남자가요. 예예. 상위 군인이에요. 그게 북한군 소자. 예예. 소자 출신인데 이게 뭐 전투 중에 아마 다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소자면 우리 계급이 소령 정도 소령을 봤습니다. 예예. 근데 하반신 마비돼가지고 휠체어 타지고 굉장히 그동이 불편한 이제 예. 남편하고 예. 그 이제 저 부인이 그 아주 미인이신데 예. 그 이제 무슨 그 뭐 도로공 노동자인가요? 그 도로 씻을 때 예예. 노동자로 노는 소정이라는 하여튼 그 부인이 예. 있고 그다음에 딸이 하나 있어요. 예.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한 10살로 노거든요. 한 3학년 되겠죠. 예예. 그래서 셋에서 식구가 사는데 저게 저 항해도 저 김규민 감독이 항해도 출신이에요. 예, 항해도. 예. 그 항해도에 실제 실화래요. 근데 이제 그 끝나고 이제 간단히 그 좀 대화할 기회가 있어 물어보니까 실제 다섯 가족이 살다가 자살을 했대요. 아. 예. 실제. 예. 그거를 이제 다섯 가족이 많으니까 예. 복잡하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 쉽게 세 가족으로 해서 예. 영화니까요. 예.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든 영화인데 이게 저 묵을 게 없어. 예. 어? 그 남편이 그 상위 군인이고 그 예비역 육군 소자고. 예. 그다음에 노동 당원이에요. 예. 노동당 간부라니까 남편이. 예. 그래가지고 당에서 나는 배급 이런데 막 이거 가지고는 식구들이 먹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 부인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생계를 계속 이렇게. 끼니를 이제 유지하는 이런 상황인데 뭐 남편은 오해가 있고 가족들의 사랑이 이게 너무 그냥 비참하고 예. 또 가족이가 엄청 영화에 배어 있어요. 예. 예.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예. 남편은 부인한테 또 예. 딸한테 딸은 또 부모님 서로 사랑하고 예. 그 없는 과정에서도 예. 예. 그런 게 그러면서 이 국가에 된 게 있잖아요. 예. 김일성, 김정일 이거 3대 세습 독재 예. 그 장군님 이야기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남편은 완전히 막 그냥 그거야. 수국골통이지 뭐. 예. 북한판 수국골통. 예. 그래 약간 그거 알면 거기서도 만약에 눈밖에 나가면은 예.
잠시 정치부 수용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감시 속에서 그 애쓰는 게 정력하게 나와요. 예. 이 영화 포스터 넣는데 나는 당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갔고, 예. 당이 원하면 기꺼이 이 한 목숨 바쳤어. 이렇게 놓고, 이게 예. 이 사람 소신이야. 근데 이 부인이 나중에 막 여러 가지 거짓말 해가지고, 예. 돈이 이게 쌀밥이 어디서 나왔냐 자꾸 따지니까, 예. 뭐 누구한테 빌렸다 그랬다, 하다가, 나중에 이게 저, 나중에 이거, 근데 그거를 얼버무리기 위해서, 예. 올, 그럼 뭐 그걸 적견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적견자. 적견자로 되어 있다, 예. 이게. 그 이야기를 그냥 막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속았는 거 말인 거예요. 예. 그럼 대단한 거거든. 그럼 뭐 특별히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평양 가서 이거 다리도 수술하고, 예. 정상으로 걸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평양에도 살 수 있고, 예. 뭐 이게 완전 이제 팔자 고치는 그 같이 착각을 한다니까. 예. 근데 나중에는 이게 결국은 그 부인이 선의에, 예. 참 진짜 말 못할 거를 이렇게 둘러낸 걸 나중에 좀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장미 논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거는 북한 뭐 배경은 북한인데 남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인 게 그 직장 상사한테 저기 야 니 진급하려면 이거 시켜 부당한 거 시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야, 밑에 가서 인민들한테, 야, 삥 뜯어와. 뭐, 가서 약탈해와. 이래가지고, 야, 우리 그, 김정은 수령님한테 산산 바쳐야 되니까 약탈해와. 이거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도, 뭐, 사회에서도, 야, 너 저기, 진급하고 싶으면은, 너 누구 가서 뭐, 해코지 하고 와. 이런 거하고 지금,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과 악에 대한 그 갈림길에서 고뇌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아, 그럼. 또 이게 지금 15세 관람가인데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가족에부터 그러니까 이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 어찌 보면은 거짓의 아비는 사망이다 하는 그 성경적인 베이스도 들어있고 이게 상당히 이거는 교훈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영화를요. 예. 저는요 이 사랑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한번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럼 영화 보시고. 예. 원전 파기. 감명 받으셔가지고. 예. 정책화해서. 원전 폐기하는 거 아닙니까? 강력 추자는 것도 이제 원전 폐기 같은 거. 예. 탈원전 정책 이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예. 아주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된다니까. 아. 이 영화를 왜 보셔야 되냐면은 이 영화를 보면요. 야, 북한 제대로 두면 안 되겠다. 예. 진짜 북한 주민들, 저 부산 주민들 해방시켜야 되겠다. 예. 이 생각이 들 거라니까요. 아. 왜냐면 옛날 남북 그 미국 전쟁 전에 예,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 엄청난 그 광대한 그 남북 예.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뭐 저 그림 같은 예. 그 영화가 펼쳐지는데 예. 그게 노예가 노잖아요. 노예가 예, 그게 노예가. 예. 근데 그게 남북 전쟁이 상당히 도화선이 됐다는 얘기였어요. 아.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아니 지금 자유민주주의 우리 저 미합중국에 예. 어떻게 지금 노예가 이렇게 아. 있을 수 있느냐 예. 뭐 이래가지고 그 눈을 떠가지고 남북 아. 그 전쟁에 도화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 노예 해방 전쟁이 된 거예요. 아. 그게.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저는 이 영화가요 북한 해방 예. 북한 해방에 이거 예. 도화선이 될 수 있어요. 북한 해방 예. 북한 해방에 이거 예. 도화선이 될 수 있어요. 그 사실은 꼭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예. 이 영화를 꼭 보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작품 중에 닥터 지바고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요, 닥터 지바고. 그거를 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그 CIA가 소련의 이런 그런 그 만행이나 생활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가지고 막 공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노벨 평화상 문화상을 받게 하고 그걸로 또 영화를 만들고 해 가지고 그 영화 한 편 때문에 소련의 실상이 다 공개가 돼버리고 그냥 소련이 무너진 계기가 됐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100만 명 보는 순간 북한 김정은이도 무너지고 저기 그 김정은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도 같이 무너지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저는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제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이 영화는 제일 먼저 제가 이 영화를 딱 보고 아 처음 이거
추천하고 대상이 제 부인이에요. 예. 제 집사람하고 예. 우리 저 딸이 둘이 있는데 딸님하고 사이하고 예. 이 보도록. 그리고 이제 밴드에 바로 올려버렸다니까. 아, 그래요? 예. 자기 전에 이 영화를 예. 내가 영화 속들이 간단히 초회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어제 이 영화 시사회 예. 장면을 그 예. 현장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아, 예. 제 그 심동구 자유 외국TV에 예. 올려버렸어요. 아, 예. 예. 그래 그 저 동영상 첨부해가지고 왔는데 그 우리 가족들도 꼭 보겠다. 아. 그럼 나 한 나는 영화 한 번 더 보다 되니까 예. 같이 가기로 했어. 그래서 8월 그, 15일 날 예. 이게 저 압구정 아트센터 시집이 시집이 예. 압구정 아트센터 예.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EV 압구정 점이 있고 아트하우스 그 아트하우스 그 뒤쪽 편에 보면은 아트하우스라고 예. 예술 영화 독립 영화만 전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예. CGV 압구정이 있고요. 예. 압구정 그 CGV 압구정 뒤에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이 있어요. 예. 그래 가야 그러니까 7시에 이제 정식 개봉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한대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 놓치면은 30명 이상이 상영을 요청을 하면은 예. 극장 그 대관 뭐 극장을 지칭해서 예. 그러면 그걸 상영이 가능하대요. 그 제가 보니까 BBC에서도 나오고 뭐 해외 외신에서 많이 다뤘다. 아, 이 영화가 왜 유명하냐면요. 예. 전 세계 영화제가 주목한 영화랍니다. 왜냐하면 아, 작년에 예. 영국 독립 영화제라는 게 있었답니다. 예, 예, 그게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2018년도 영예 영화제 해방 예. 사회정의 저항 부문 우수상을 저기 있습니다. 상 예, 저렇게 예, 많이 받았어요. 예. 예, 수상했고 그다음에 예. 김소민 그 여우 저 영화 배우는요. 예, 예. 퀸즈 6국제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또 받았고요. 예.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저 세계 유수 언론에서 뉴욕타임즈를 예. 비롯해가지고 예. 이거를 아주 감동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보았으면 이게 영화가 예. 너무 작품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리고 이건 완전히 그 그냥 뭐 반공 영화도 아니고 인권 예. 영화 이렇게 한 장르로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복합적이죠. 정말 네.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저 지금 여기 어저께 가서 그저께 가가지고 같이 저렇게 찍었는데 저기 제일 왼 오른쪽에 제가 있고 예. 김규민 감독, 신동구 지금 계시고 꼭 제동이, 제가 주인공 같네 제일 가운데. 제동이 옆에 저 여배우가 김소민 이번에 처음 그 영화를 입봉한 이 처음으로. 영화를 찍은 네. 오디션 봐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영화를 찍은 배우라더라고요. 아, 근데 예. 하자마자 김규민 감독님 하고 그 하자마자 바로 그냥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 몸값이 지금 한 천정부지로 뛰었대요. 그럼 대단한 게. 근데 연기가 예. 엄청 잘하시더군요. 오열하면서 예.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데 막 그 제가 막 소름이 막 끼칠 정도로. 그리고 지금 물망초 저기 이사장님 저 박선희 이사장님도 오시고 아, 예. 고용주 변호사님도 오시고 예, 뭐 이렇게 여러 분 오셨는데 아무튼 그 저거는 뭐냐면 저 그 자녀 그 딸 그 딸한테 아역 스타 딸 효심이 예 그 예, 김규민 감독 딸입니다. 예. 모르셨어요? 아 그래요? 그 김여원 예 실제로 딸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 제가 인건비 아끼려고 아 그랬구나. 그런데 이게 하도, 이, 막, 느낌이 어쩌냐 하니까, 애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랬대. 막, 울어가지고, 말을 못 해가지고, 예. 울먹울먹 하면서, 근데, 배우들한테 이게 왜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설마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말이 돼? 그래, 호기심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이, 어떻게 처우는 제대로 받았냐 하니까, 처우를 제대로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의리에 끌려서 오고 뭐 교통비도 안 되는 비용 받고 했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저 분들한테 배우분들한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파장이 미칠 거다. 예, 굉장히 역사적인 영화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예. 저는 욕심 같은 한 천만 명이 보면은 예. 예. 대한민국 바뀌는 것뿐만 아니고 예. 남북 간에 자유 통일이 됩니다. 예. 보금통일 되는 예. 예. 그 북한 주민 해방시킬 예. 수 있어요. 보금통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저 뒤에 예.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그 영화 사랑의 선물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요. 예. 저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 저기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예. 보고 싶어요를 계속 누르시면 이게 상위로 뭐 인기 상 순위가 올라가는데 검색 순위가 올라간다. 예, 검색 순위가 올라가는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계속 방송하면서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만 지금 8월 15일 날 영화가 많이 개봉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야 대박 예감 1등으로 올라갔대요. 네 맞아요. 그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CGV에 전화 좀 하시라 했다. 막 여기저기 CGV에 전화가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CGV에서 그, 김경인 감독한테, 야, 전화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뭐 요청도 했고. 아니, 근데 이 영화는 진짜 예. 북한 주민, 저, 해방, 이런 예. 큰 맹분도 있지만은, 예. 일단 이 영화를 보면 가족이 다시 생겨요. 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생기게 돼 있어요. 예. 그게 꼭 가족들하고 같이 보시고, 예. 가까운 친구분들, 친지, 예. 이런 분들한테 많이 좀 같이 보시면은, 예. 그 인간에 대한 존중, 예. 이런 게 생길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기 보시면은, 이제 전국에 CGV, 아트하우스가 따로 있습니다. 예. 뭐 CGV 압구정 아트하우스, CGV 뭐 명동 아트하우스, 이게 뒤에 아트하우스가 다 붙는데, 지금 서울에 저렇게 8개 극장, 11개 상영관이 있고, 지방에 11개 극장이 12개 상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전화번호가 02337-2016인데, 8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우리가 30명 갈 테니까, 이거, 저기 있는 CGV 아트하우스에, 자기 지역에 있는 아트하우스에. 아, 그래. 요청하면 된다. 예,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좀 열어달라 하면은, 30명이면은, 저기에 1인당 8,000원입니다. 예술영화는. 그러니까, 38, 24만원, 24만원 먼저 주고, 관을 열어놓으면은, 그러면은 자기들 팀도 가서 보지만은, 관이 열려있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와서 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단 관을 최대한 많이 열어, 열고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야 술 속게 해가지고 30만 40만은 쏘는데 그거 술 먹고 나면 누가 쌌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그 예. 모임들 많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 그 동창회 모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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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제가 모임 몇 개 있는데 예, 예.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거 예.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예. 예, 예. 일단은 잡아만 놓고 예, 예. 24만은 쏴주고 잡아만 놓고. 안 가셔도 돼. 근데 관이 열려 있으면은 딴 사람들 와서 볼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것도 되고 저 사모님한테 오늘 내가 극장 하나 통으로 빌렸다. 당신이 위해 가지고 결혼 뭐 몇 주년 기념이다. 뭐 맞아, 이렇게 맞아. 퍼포먼스로 해도 했다고. 네, 또 우리 또 저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꼬실 때 야, 오빠가 아는 극장 사장님하고 잘 알아가지고 관을 하나 통째로 빌렸어.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뭐 둘이 오붓하게 관 빌려가 영화 보셔도 되고. 하여튼 관을 최대한 많이 좀 열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24만원밖에 안 들어요. 아 근데 이 영화는 너무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여튼. 예, 예. 그리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게 위에서 그 압력이 엄청나게 들어온대요. 위에서? 예. 그러니까 원래는 20명만 되면은 열어드릴게 했는데 아, 그게 이거. 25명, 30명 방해 공작이 들어온다는 방해 공작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방해 공작 왜 방해하지? 문재인 정권에서 방해하는 거지.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이게 100만 명 구한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제가 저 보시라고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되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님과 북한 인권에 대해 가지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방해 공작이 들어오는 것 반면에 야 이거 문의 전화가 급속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어째 보면 돈이 될 것 같은데 어째 보면 또 막 그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 팀들이 이 지금 이 관계사들이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계속 해주셔가지고. 관을 뭐 한 100개, 200개, 300개 쫙 깔아, 내년 총선 때까지 줄줄이 관 깔면 되겠네. 네, 네. 그러면은, 이 압력이, 이 영화 좋다고 하는 압력이 더 커져 버리면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사에서는 그냥 정권 바뀌었을 때 알리바이 용으로 그냥 막, 우리 옛날에 이런 것도 했습니다. 우리 때리지 마세요. 보험용으로 하나 해준 건데, 이렇게 크게 될 거라고는 지금 생각을 못한 거죠. 아 근데 영화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정규재 TV에서도 저기 광고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저 김규민 감독님이 여기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예. 또 그 계셨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힘들고 할 때 감독님이 카메라 제가 촬영 제가 출연하는 거 촬영 많이. 예, 카메라 도와주시고 이래 했는데 예. 이제는 저희가 이제 은혜를 또 갚아야죠. 그 예, 당연히. 예. 예. 하여튼 전국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북한 인권을 위해 가지고 기도 안 하면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시니까. 기도하신다,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24만원 내가지고 저 영화 관을 좀 많이 확보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 돼요. 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겨울나비 저거는 자기 자식 잡아먹는 영화였는데 예. 하여튼 뭐 가슴 아픈 영화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뭐, 예. 모처럼 요즘 예. 우울한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 나라도 어수선하고요. 예. 참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하시는데. 예. 그래도 희망적인 일이 영화를 보니까 희망이 다시 가는 거예요. 생기더라고요. 예, 예. 저도 눈물 많이 흘리고, 예. 저기, 그, 이 뭐라며, 이 눈물 한번 흘리고 나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반성도 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들게 되고, 예. 상당히 사람을
이 뭐랍니까 이 돌아보게 합니다. 개가 천선시키는 그런 영화 영화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저기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예. 저 세트를 직접 다 만들었대요 김 감독이. 그렇죠. 그게 예. 북한에서 실제 생활 안 한 분은 그럼 그렇게 그죠. 세트가 못 나오겠더라고요. 아주 실감 나던데. 진짜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 좀 많이 예. 많이 예. 홍,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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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